미치겠다. 야, 이게 진짜 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너무 맛있어. 야, 이거 진짜 너무 미안한데 이거 한 입만 주고 싶다. 호동이 형. 와, 매워 봐, 매워. 맛있겠다. 아, 뭐라고요? 맛있겠다. 가해가지고. 좋네. 식당이네. 아, 다 먹고 싶다. 제철국 수제비. 어, 쏘가리 매운다.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아, 민물고기 제왕 아니야, 쏘가리가. 진짜. 울지 마세요. 오, 오, 닭똥 같은 눈물. 와, 진짜. 진짜 안 탈 줄 알았는데, 내가 그냥 믿지 않았는데, 진짜. 확실히 맞아? 물어봐야겠어. 나 너무 믿겠어. 아, 나 소인 것 같아.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춘향이 있지 않습니까? 안 봤어. 춘향이가 실존 인물입니까? 예. 와! 실존 인물입니까? 예. 와! 우와! 우와! 춘향이가 실존 인물입니까? 실존 인물. 실존 인물 맞죠? 제 대세기면서 어어 야! 야! 나도 진짜 이랬어? 누나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니? 야,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니 너는! 난 믿어! 아, 손 아파! 춘향이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아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니다니! 저기, 어르신! 예! 저기, 춘향이가 실존 인물입니까? 예! 보셨어요? 물어봐요, 진짜. 아니, 저기,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춘향이가 실존 인물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지. 네!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네! 남도민박. 아유, 여기 좋다. 앞에 바닷가고. 아, 또 여자 안 올라왔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가자! 괜찮다? 자, 1박! 예! 예! 자, 저희가 아주 오랜 여정 끝에 남도 민박의 아름다움. 네. 보십시오. 김씨 형님. 와. 예. 바다. 오. 어? 이거 밭. 이 푸른 밭. 이 민박. 이 아름다운 민박. 한평에는 해수욕, 해수찜. 해수찜이 되게 유명하대. 네. 바닷물로 하는. 바닷물로 하는 온천이, 온천이 있는데. 오늘 같은 날 딱이야. 이렇게 딱이야. 으슬으슬 할 때. 으슬으슬 할 때. 다 같이 가서 해수찜 한번. 아이오모가 아름다운 여행의 끝을. 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하겠습니다. 해수찜. 예. 여자랑 꼬가 한 사람 같아. 됐지? 어머니 이거 네. 자세히 주세요. 여자가 말았잖아. 야! 야! 1박 2. 예, 맞아요. 1박 2. 1박 2. 1박 2. 마늘 밭 다녀오신 거예요? 어머니! 여사람! 어머니! 마늘 한평 마늘 유명해요. 마늘! 예. 또 양파! 예.
등등 다 해. 해수찜도 유명하지. 해수찜. 해수찜도 유명하고. 오. 어머니 그래 펜션 전화오지. 네, 전화했다. 여보세요? 네. 왔어 왔어 이 개 요 뭐냐 개지원들이 왔어 다. 개지 개지맨이 아니고. 1박 2일짜리. 1박 2일짜리. 알았어 끊어. 민박을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내가 일 안 하려고 서울 내기로 이제 쩌는 하나 짓고 여기 집. 근데도 어머니 일하셔가지고 손 이렇게 막 마늘 밭 다녀오셔가지고. 더러워 이거 찰로. 야 손이 뭐가 더러워요 거기 거기. 어머니 손이 호동형 손보다 더 커. 우세시럽네. 어머니 1박 한번 해주세요. 1박. 1박 한번 해주세요. 1박 2일. 오늘 남도계의 큰 손 우리 할머니랑 아, 네. 따뜻한 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미디계의 대못입니다. 저희 셋이 하루 묵을 건데요. 하루 민박 요금이 얼마 되는지. 여기는 이렇게 주말에는 6만 원. 저기는 5만 원. 그럼 우리 5만 원짜리 방에 있어야 돼.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뭐 몇 군데 한두 군데 정도 마음에 드는 이름이라도 정해서 그 면이나 읍을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아 곡성 군이에요? 예, 곡성 군입니다. 군이에요? 완전 랜덤하게. 요 곡성 어. 이 본다고 안 하고 이제 가보는 거지 뭐. 어 너무 쉽다. 오빠가 잡는 거. 내 위에서 뭐라 했지? 야 이거 대가리. 야, 여기 대가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대강면 대가리. 네, 대강면 대가리. 일단 정하고 가면 보자마자 일단 가봅시다 이쪽. 일단 어 직진 그냥 해갈릴 때 직진해야. 있잖아 그지? 예. 아 잠깐 막겠다 돌려 아 진짜 헷갈린다 지금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예. 이게 방송을 하는 건지 이게 둘이서 진짜 무슨 역할을 헷갈린다 댄스 한번 해야 되겠는데? 네? 댄스 한번 해야지 우와! 이것도 해수면이고 이것도 해수면이에요? 네. 해수면 뭐라 바닷물이라는 거죠? 그럼 저거 해수면이지 바닷물이라고 했어? 이렇게 하고 몸을 닦은 거예요? 예. 말해주고 닦은 거 알았죠? 예. 수건하나 먹었나? 근데 머리 왜 해야 되나? 와 이거 특이하네. 살면서 별 체험을 다 하네. 어? 어때 뭐? 어 이거 재밌어. 수건에 뜨거운 물에서 한다고 하면 큰 오산인 것 같아. 이게 그냥 그런 느낌이 그 느낌이 아니야. 형 이게 피로가 확 가는 것 같아. 확 풀리네 피로가. 아,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좋아. 김도사님. 김도사님. 지리산에 아 지리산에 있었어. 지리산에서 12년 동안 아이고 오랫동안 캐시업들이 제가 나이가 이제 600살 정도 되다 보니까 아이고 어리네. 아유 아직 피방 마르셨네요. 600살 제가 말하면
아주 죽는 거. 도사 자격증에 잉크도 안 마른 사이. 그러면 선배님은 올해 나이가 1,400살입니다. 1,400살. 선배님은 나이가 1,378살입니다. 예. 이거 신발을 뒤에 놓고 있어.